네, 안녕하세요. 풍류 공작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판을 쳐서, 이렇게 넓게 판을 쳐서 원통형을 만들어 봤죠. 이번에는 접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흙을 준비를 했는데, 이 흙은 아까 무게를 재보니까 1kg가 살짝 넘더라고요. 저번에는 이렇게 이런 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밀구해서 피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판을 쳐볼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판치기를 이용해서 접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뭐 만드시려는 사이즈에 따라서 흙량이 조금 뭐더 만드시려는 이제 이 흙만 가지고 바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1kg 되는 정도의 흙을 가지고 제가 만드는 바닥 부분을 보시고, 흙을 더 이렇게 만드시려는 사이즈를 보고 이제 흙을 더 가감하시면 되겠죠? 난더 작게 만들 거야. 그럼 흙량을 좀더 줄이시고, 아니시면은 좀더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흙량을 조금 더 늘리시던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로 처음은 똑같아요. 이렇게 쳐서 흙을 어느 정도 이렇게 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흙을 좀 폈죠? 지금 두께는 한이 정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흙을 잡고 쳐주세요. 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흙을 잡고 이쪽부터, 이쪽의 흙부터 요렇게 놔진다는 느낌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흙을, 이게 바닥이면은 요렇게 닿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이렇게 치면은, 지금 보셨겠지만 이제 흙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얇아져요. 하실 때요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서 흙을 탁, 지금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착착 거리는 소리가 나죠? 네, 그렇게 말고, 이거를 그냥 위에서 이런 식으로 철푸덕 하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이쪽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하는 두께 혹은 원하는 넓이가 됐을 때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만들었어요. 이거는 잠깐 이쪽으로 두고, 다시 플라스틱 판에 부직포 행주를 올려주시고, 부직포 행주에 물을 살짝 줄게요. 이렇게 물을 살짝 묻혀주시고, 원판 원형을 여기다도 물을 살짝 묻혀서, 지금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최대한 중심을 맞춰서 놔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꾹꾹 눌러서 바닥을 붙여주시고, 아까 만든 걸 올려줍니다. 이쪽 팔꿈치를 몸에 딱 붙이시고 안 움직이게 최대한. 그리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걸 놓고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홈을 내줄게요. 그래서 그 홈을 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조금 조금씩 파고 들어갑니다. 원형 바닥 틀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바닥면은 잠깐 치워둘게요. 흙을 준비를 하세요. 그 이 흙은 이제 옆면을 만들 건데 이건 어떻게 칠 거냐면 저번에는 이렇게 이 부분이 둘레가 되고 이 부분이 높이가 되는 이런 직사각형을 쳤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칠 거예요. 그거랑 흙을 두드려주시고 이 흙을 방금 저 밑판 쳤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줄 건데 약간 길이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잡고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쪽으로 길이를 더 많이 늘려서 작업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흙을 늘리는 게 별로 자신이 없다 싶으시면 전에 하신 것처럼 그냥 두드리고 미는 작업만 해서 흙을 늘리셔도 돼요. 지금 이 둘레를 한 번에 다 싸기에는 이 흙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겠죠? 이 흙을, 길이를. 한 번에 다 이렇게, 지난번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둘렀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면은 이 흙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저는 절반을 나눠서 칠 거예요. 요만큼을 두르고 또 요만큼을 두르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레만큼만 치면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 3등분을 하셔도 되겠죠?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은 길이가 대충 27cm 정도 나와요. 3등분으로 나눠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요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아니고 요 정도면 대략 3등분 정도가 되겠죠? 조금 그냥 여유를 줘서 한 30cm 그 정도로 아까 만든 밑판하고 지금 이 부분을 칠 때는 저번에 만들었을 때 제가 약 5mm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5mm를 기준으로 만드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그거보다 약간 더 두껍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한쪽을 잘라줄게요. 자르실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훅 자르지 마시고 이번에 걸쳐서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평을 쳐서 한 번 더 밑면도 잘라줄게요. 그리고 자를 댕김에 저는 이 정도 두께도 옆면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요 자 두께 정도로요. 그래서 요 자 두께를 이용해서 바로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다시 맞춰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고 세 부분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 등분을 만들어 주고 아까 길이가 27cm 정도 됐잖아요. 저는 좀 여유분을 둬서 31cm 지금 흙이 되니까 이 정도로 잘라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옆면으로 쓸 새 덩이가 나왔습니다. 이걸 다시 가져와서 이거를
이 옆면에다가 붙일 거예요. 이 수식에다가 붙여서 이 부분을 살살 긁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붙일 부분을 이렇게 대고 꼭꼭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는데 이 부분 누르고 이 부분 누르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게 아까 저희가 3등분하기 위해서 표시된 부분이죠. 그 부분에다가 이거를 다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띈 다음에 요거는 살짝 붙여주세요. 지금 띄는 부분 아직 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보면은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싫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살짝 쳐주세요. 이 부분은 칼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시 꼭꼭꼭 눌러서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줄게요. 이 안쪽을 보시면 이제 안쪽이 이렇게 됐겠죠? 한번 다듬어 줄게요. 저번 영상에서 원통을 만들 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부분에 코일링을 만들어서 메꿔 줄게요. 안쪽이 매끈하게 다듬어졌는데 지금부터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딱 지금 만든 상태로는 이게 너무 딱 위로 직선으로 직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깥으로 살짝만 펴줄게요. 스펀지에 물을 묻히시고 물을 꾹 짜주셔야 됩니다. 이건 물을 꾹 짜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손을 받치세요. 이렇게 완전히 받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그 부분을 살짝 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바깥으로 살짝씩만 펴주세요. 그때 이쪽 손 각이 계속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각도가 변하면 안 되고 계속 같은 이런 기울기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죠.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원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안쪽으로 닿는 것도 한 번에 해야겠죠. 옆에서 보면 옆에서 보시면 요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옆 벽면이 끝나셨다면 요거는 요 상태로 조금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옆으로 두시고 이렇게 흙을 준비를 하셔서 한 이렇게 쫙 핀 손바닥 정도 있죠? 그 정도 되는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쫙 핀 손바닥 정도 크기에 이제 흙이 됐는데요. 이것도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건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흙은 나중에 굽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은 흙이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이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건조를 시켰는데요.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굽을 만들어 볼게요. 칼 부분으로 밑부분을 이렇게 한번 싹 긁어주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똑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쩍 하고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쪽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쭉 다 떼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주변을 다 둘러서 이렇게 떼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확 꺾으시면은 이런 데가 부러지거든요. 수건 있죠? 수건을 이쪽으로 이렇게 받쳐서 저번에 뒤집었던 거랑 똑같이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판을 놓으시고 잡고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 부분을 한번 다듬어 줄게요.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약간 흠입해여 가지고 이렇게 다듬으면 쏙 들어가요. 그럴 때는 흙을 조금만 떼서 물을 살짝만 바르시고요. 살짝 메꿔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스펀지로 한 번 더 다듬어 줄게요. 전체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이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뒤집기 전에 수건을 이렇게 댔잖아요. 수건을 댄 이유는 이게 수건을 안 대면은 이 가운데 부분을 지지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훅 하고 꺼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건을 대가지고 최소한 이 부분이 많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저희가 만들었던 게 있죠. 요거를 잘라줄게요. 잘라주시는데 두께를 한 요 정도? 네, 새끼손가락 손톱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을 길이가 같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냥 한 10cm 정도로 해볼까요? 10cm?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크기의 이제 막대가 세 개 생겼는데 여기다가 글꼴을 이용해서 이 정도를 긁어줄게요. 저처럼 이렇게 다 긁어주셔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긁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붙여줄게요. 방금 긁어주신 부분에 3면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굽혀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양을 붙이고 그러면은 상태에서 모양이 안 흐트러지게 살짝만 해서 물을 발라서 살짝만 콕콕 눌러줘요.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면은 이 바닥판이 너무 심하게 손상이 가거나 휘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만 콕콕콕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모양이나 그런 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얇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양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을 보강을 해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세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바깥쪽에 이렇게 굽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게 구우실 때 이걸 나중에 굽게 되면은 이 부분이 처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 부분은 이제 굽이 받쳐주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은 받쳐주는 게 이만큼 정도는 받쳐주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전체적인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이거를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물을 발라주신 다음에 이거는 두 개로 하셔도 되고 세 개로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 대신 이제 아까 요 바깥쪽 붙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높이가 같아야 돼요. 높이가 다르면은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이중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높이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볼까요? 어떠신가요? 아니면 세 개로 할까요? 이것도? 세 개가 모양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바깥에 붙인 거랑 마찬가지로 물어보죠? 그리고 이런 이제 끝부분은 이제 너무 모난 데만 없이 지금 이런 데 보면 흙이 지금 여기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흙이 톡 튀어나왔죠? 그런 부분만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지금 너무 심하게 마무리를 하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많이 변형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시고 너무 심하게 흙이 모났다, 모나게 튀어나왔다 그런 부분만 스펀지에 물을 살짝 묻히셔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너무 각졌으니까 그 부분만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요 정도요. 저는 요 정도만 다듬고 마르고 나서 다시 한번더 다듬을게요. 살짝 올리고 이렇게 굽 만든 부분이 이 나무판에 다 올라갔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잡아서 뒤집습니다. 이 지금 굽 만든 부분이 아까 이렇게 저희가 계속 조금씩 눌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약간 이렇게 좀 만져보시면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밑판이 이 바닥 부분이 휘어서 그런데 이걸 처음에 작업하실 때 아예 조금 더 말라서 바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까지 건조를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굽 부분을 붙이실 때 나중에 떨어지지 않게 좀 세밀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미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그럴 때는 이 바닥 원판 부분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걸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뒤집어서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휴지, 대형 휴지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다시 판을 한번 놓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서 이런 부분을 살짝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평을 살짝 맞춰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밑에 휴지를 이렇게 받쳐놨잖아요. 이거보다 이제 크기를 좀 크게 만드셨다 그러시면은 요런 저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 물레죠. 플라스틱 물레에다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얹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보다 좀 크기가 작다 그러시면 집에서 쓰시는 냄비 있죠. 냄비 뒤집으면은 밑면이 이렇게 평평한 거 거기다가 이렇게 사이즈 맞는 걸 올리시면 되는데 한요 정도? 한요 정도 여기다가 틈요 정도 텀을 두시고 맞는 사이즈를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 무언가를 받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시면은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수축되면서 너무 사이즈가 딱 맞으면 이제 이 부분이 못 버티고 이제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갈라지거나 이런 부분, 이 옆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 거를 이렇게 받쳐 놓으셨을 경우에는 중간중간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굽을 만들면서 바닥이 이제 울퉁불퉁해졌는데 그럼 굽을 왜 만드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굽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유약이랑 크게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약을 묻혀서 이제 초벌을 하고 유약을 이렇게 입힌 다음에 재벌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제 굽이랑 크게 상관이 있는데 이 유약 같은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심미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 도자기 겉면의 오염 방지예요. 오염 방지. 근데 이 유약 부분이 나중에 이제 구울 때 뭐 1250, 60, 1280도 뭐 이제 그렇게까지 굽는데, 그럼 이게 유약이 녹거든요. 유약이 살짝 녹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도자기랑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 겉표면에 안착이 되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바닥이 닿거나 유약이 다른 기물과 이런 식으로 닿아 있으면 그 부분이 녹아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굽이 없다면 이 바닥 부분이 그냥 이렇게, 바닥 부분이 그냥 닿아서 붙어버리겠죠? 그러면은 그릇을 못 쓰게 되니까 굽을 만들어서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오염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이제 냄비 받침인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굽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유약을 바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막 쓰려고 그냥 굽 만들기도 귀찮아서 뭐 그런 이유도 있는데, 어찌됐건 굽을 안 만들어서 바닥, 이 바닥면이 이제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사용할 때 이렇게 다 닿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오염이 돼요. 이게 뭐 한두 번 쓴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 오랜 시간 쓰다 보면 이렇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 이게 잘 지워지지도 않고 막 철수세미 같은 걸로 문질러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 그릇처럼요, 만약에 이런 식의 굽이 있다거나,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이런 식의 굽, 아니면 이런 식의 원형 굽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도 유약을 묻혀서 이 굽 부분만 이제 노출이 되겠죠. 굽 부분만. 그래서 오염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약을 무조건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약을 바르는 게 이런 오염 방지에 목적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 건조를 한 다음에, 다 건조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접시가 이제 다 건조가 됐는데요. 이렇게 저번에 굽을 만들 때 이렇게 굽을 최대한 이제 이 높이를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맞춰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판에 놓고 이렇게 한번 살짝 흔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접시 자체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걸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스펀지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죠. 맨 처음에 이 부분을 다듬기 전과 다듬기 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빠르게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릇을 다 다듬어 줬고요. 이제 이 부분을 너무 날카롭지 않게,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접시가 완성이 됩니다. 이 바닥 밑부분에 굽 있잖아요. 굽을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냈는데, 이제 꼭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전에 말씀드린 똥똥똥 세 개를 다는 것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그렇게
이 바깥 부분에만 굽으려면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그릇이 더 넓은 경우에 이 가운데 부분이 나중에 구울 때 이렇게 좀 꺼질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유의하시고요. 그러니까 크기 좀 이거보다 더큰 크기의 접시를 원하실 경우에는 그 부분을 꼭 유의하면서 제작을 하세요. 그럼 접시 만들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술로 이제 기물을 만드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그러시면 쉬세요.